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어? 옥시 피탈리스? 톱사입니다. 오? 미얼로리? 어? 모델로서 메얼리까지? 아하, 도대체 만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곤충들이 연화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곤충, 사슴벌레들이 특히 또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군요. 이 위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슴벌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도대체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하, 아하, 표본 상자를, 완성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야, 속하이, 니들은 왜 거기 나란히 있는 거야? 도대체 만천은 무엇을 만들라고 하는 걸까요? 자, 진행이 되면 동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다고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하, 여기에 사슴벌레가 있었네. 여기도 있었네. 그렇다면은 모를 수가 없죠. 바로 사슴벌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슴벌레. 역시나 1m에 1m 30짜리 대형 액자에 지금 사슴벌레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아하, 사슴벌레로 사슴벌레를 만들겠죠. 근데 이게 항상 하는 거지만, 아, 쉽지 않습니다. 구도하고, 붙이고, 지금 사이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로 지금 난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되면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작품이 나올지.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또 드디어 사슴벌레를 또 완성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살짝 인조 풀을 넣어서 정글 분위기를 살짝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아하, 자, 나프텔렌도 끼워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에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슴벌레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 그리고 엘라포스죠. 더듬이가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세워서 한번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멋있어라. 세워봐야 합니다. 멋이 있나 없나는. 아하.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요렇게 사슴벌레 또 상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뭔가가 조금 항상 만들어 놓고 나면은 좀 아쉽습니다. 그것이 참,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 뭐가 부족하지? 자, 오늘 사슴벌레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뭔가가 항상 아쉬운 것이 이런 작품을 만들면은 느끼는 것입니다만, 살짝 아쉬운 상태에서 예, 만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만천이 사슴벌레 완성했다는 동영상입니다. 평은 좋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슴벌레 완성 상자 1m에 1m 30짜리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그래도 뭐 선방했어.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